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우여곡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도 이분도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저에게 유튜브에 올려도 좋으니까 향후 자기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분은 44세까지는 철거 일을 했고, 또, 그다음 햄스장을 운영을 했고, 그 나름대로 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4세에 넘어가서 10년간 음식 장사에서 망했고, 호프집에서 망했고, 그다음에 어떤 놀이 관련된 부분 그쪽도 일을 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느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답답하다. 그러나 자기는 일은 하고 싶다.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태어난 게 병술입니다. 태어난 날짜가 일주가 병술입니다. 병술이면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호대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 운이 약하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술을 갖고 있으면 아내와의 문제는 갈등이 있다. 혹은 아내가 아플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글자에 의해서 또 대운에 의해서 얘는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단, 병술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 자리에, 병술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생채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한폭탄처럼 뭔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달이 개축입니다. 개축. 백호대살이죠. 백호대살과 백호대살이 있다. 그런데 축술, 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형 자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상태에서 약간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화산, 폭발을 그 즈음이었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병화는 이미 힘은 약하다. 여기는 지금 상관이겠죠. 상관 자체, 힘 자체가 이미 누설됐고, 힘을 잃었고, 이미 앞에 개수가 있고, 술 자체 인멸되니까 병화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성질이 불량감자겠죠. 그 다음에 태어난 여는 정미입니다. 정미. 1967년생.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 정미라는 것은 이건 비견이죠. 비견비겁, 비겁이다. 근데 얘도 이제 축 자체에서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정계 상충이니까 상처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얘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정화, 형님 같은 혹은 누나. 여기서 원래는 음양이 바뀌니까 누나겠죠. 아버지 같은 누나, 할아버지 같은 누나인데, 축 자체, 축미축을 때리고 있으니까, 아, 이것은 뭐냐? 누나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줄 수 있죠. 충분히 이 정화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병화가 약하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정계상충 충미충을 때리니까 인쓰나마란 형제 그 형제도 힘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도 코너에 몰려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태어난 신은 기입니다. 기. 여기서 보면 이것만 놓고 보자. 병화를 갖고 있는데 축월이다. 축월이면은 힘이 약하지요. 한겨울이겠죠. 그러니까 힘이 누설이 되겠죠.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유니까. 얘도 뭐냐?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 편재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예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왜? 네가 힘이 약하니까, 병화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겠죠. 힘이 약하면 뭐냐? 눈물을, 콧물 많이 흘렸겠죠. 천간에서 도와줄 수는 못 도와주고, 얘는 기토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육체는 장모의 해다이고, 자기가 활동하고 추진하고 나가자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토는 충분히 잘 운만 되면 농축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계된 거나 건축에 관계된 부분은 충분히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철거를 하거나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일단 힘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망 자체는 오미에 해당합니다. 오미. 공망은 오미. 그러니까 얘가 공망이 있죠. 공망인데 얘가 그렇다고 또 운전할 수 있는 거리도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 태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인연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망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주 자체 태어남 자체가 참으로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있으면 이것 또한 뭐냐?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얘는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겨울이죠. 비는 내렸죠. 겨울이죠. 힘은 약했죠. 술이죠. 어둠이죠. 얘는 해는 져서 어둡죠. 병화는 뭘 하냐? 태양은 열심히 떠서 한낮에 떠서 햇빛을 쬐고 강렬한 힘을 발휘해 줘야 하는데 얘는 열심히 비춰도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럴 때는 배우자 자리에서 괴강사를 갖고 있을 때 아따 진짜 어렵겠구나.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 부부가 충분히 함께 살면서 쪽날 수가 있겠구나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함께 못 살겠죠. 왜?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운을 보자. 그러니까 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임자. 그 다음에 신해, 경술, 기후, 무신, 정미, 병호 이렇게 나갑니다. 4, 14, 24, 34, 44, 54, 64, 44에서 44세까지 기후 대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돈 벌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철거 이런 쪽 일을 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4세에서 54세 사이 이 무신대운에 대해서 너무나 하는 일마다 음식업도 쪽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여기서 실패했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벌었을까? 여기서도 이 철거 일에 관계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그러니까 쇳덩어리 기계에 관계된 것을 잘 선택해서 벌은 것이지 이때 무신대운에서도 이 기계에 관계된 철거나 이런 일을 했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서 다른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맞지 않는 거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정미대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죠. 정미대운. 이 사주가 저에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어차피 배우자 문제는 충미충이 따였죠. 그러면 54세에서 64세는 또다시 누군가를 선택하고 또다시 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만나면 좋냐 안 만나는 게 좋냐 충미충을 때리니까 아 이거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또 빠방 나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54세에서 64세에 만나는 여성은 괜찮다 만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이후 2024년도 갑진년 이후에 만나는 사람은 10월달 넘어서 2024년 10월달 넘어서 만나는 여성은 그때는 괜찮으니까 평생 나중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시기에 만나는 것은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만나는 자체들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신축년에 만난다. 신축년을 만난 그 사람은 나도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 할 여성이라는 거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여성을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 수밖에 없다. 내년 이민년에는 당연히 인이 들어오니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얘가 들어오지와 스쳐 지나는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연으로서 이어질 수 없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스쳐 지나지 나와 함께 깊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것은 바람 같은 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묘년이 들어오면 묘가든데 묘술 합을 하니까 그것 또한 뭐냐 어떠냐 그 여인도 전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2024년 10월달 전까지는 그 누구를 만난다 해도
다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큰 힘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만나는 여인은 삶에서 나중에 병오대운까지 쭉 79세까지 이게 쭉 갈 수 있는 여성이니까 오히려 그 시기를 잘 참고해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대운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죠. 상해 수술도 받을 수 있겠죠. 신대운이 두르면 상해 수술을 주의하라. 이때는 뭐냐? 어쨌든 누구를 만나고 신대운이 들으면 좀 악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조건 조직생활에서 그려받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 하게 되면 이때는 털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특히 만약에 예를 들면 자월에 있어요. 자면 태어난 동안 쥐띠일 경우에는 쥐띠일 경우에 신대운이 들어와도 그때는 그래 마음껏 한번 해봐. 그냥 장사해도 그냥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12개 띠 중에서 이 만약에 예를 들면 자띠, 쥐띠가 아닌 사람이라면 신대운이 들으면 근본적으로 깨진다. 아픔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까 당연히 얘가 들어와서 이 전체적인 것을 우여곡절을 다 만들고 파탄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음식 장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다면 음식 장사에 정미가 들어오는데 정미가 들어오면서 축술미, 축미충을 때립니다. 축미충. 축술미 사냥사를 때려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얘가 돈이 팍 튀어나오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갖고 돈을 버느냐? 얘가 그러면서 사냥사를 때리면서 돈은 번다. 뭘 갖고 돈을 버느냐? 얘는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계. 그렇지 않으면 땅이다 이렇게 보죠. 땅. 이 사주는 지금 55세인데 앞으로 55세부터 74세까지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땅을 찾아라, 기계를 가라, 얘를 믹스시켜라 하면 뭡니까? 중장비겠죠, 중장비. 기계 쪽 다루는 일. 기계를 갖고 땅을 파인을 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보겠죠. 그래야 이 사주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중장비에 관계된 일을 하시라. 그 분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철거에 관계된 것은 아니면 건축에 관계된 법을 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건축 자재에 관계된 것은 하시든지 아니면 땅에 관계된 것. 그 땅에 관계된 것은 여기서 들어오면 서로가 치고받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소개업도 괜찮고 근데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좋은데 이 사주가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 머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남의 것을 누군가 자격증 따게 하고 식구 중에 누군가 자격증 따게 하고 그걸 걸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살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한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택기를 살려서 하라. 얘는 뭐냐면은 손에 장비, 장비. 장비고 기계고 철사 철근을 이야기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는 바로 풀어먹어라 하는 건데 엉뚱한 분야에서 장사하고 엉뚱한 업종을 갖고 손을 대니까 여기서 벼락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악재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반은 먹고 갔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뭐냐? 왜? 천직을 댔으니까 힘들었어도 절반은 먹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에 관계된 거다. 이런 사주는 기계에 관계된 것, 땅에 관계된 걸 하라. 왜? 네가 들으면서 전부 다 애들이 형질을 변경하고 있다는 거지. 형질을 변경하는데 거기서 금의 기운 자체가 툭 튀어나오니까 금은 이 아이에게 병신에게는 병화에게는 재물을 상징해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저에게 줬습니다. 사주를 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공개를 해주셔요. 그리고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 당연히 이제 올리면 보겠죠.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대시라. 이쪽에 관계. 이거 아니면은 어쨌든 땅과 관계된 부분, 건축에 관계된 부분 이런 쪽에서
놀아라. 이쪽 사람들과 만나고 이쪽 사람과 대인 관계를 갖고 이쪽 사람들 만나서 술을 사주면서 인맥을 형성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하나 점조직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인생 설정을 잡아라. 후반기 설정을 잡고 나가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상관 자체가 병정이니까 언어를 풀어먹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명리 공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설명하듯 명리도 기가 막히다 맞다. 그러니까 이 취미가 있겠죠. 그런데 명리가 참 힘들어요. 26년간 해도 힘듭니다. 잘 참고해보시라. 차라리 이 분야를 손을 대라. 그래서 땅과 흙에 관련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태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봐라. 신축년은 어떻습니까? 이민년은 어떻습니까? 개미년은 어떻습니까? 갑진년, 을사, 병호, 정미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올해 신축년에는 뭐냐? 어차피 뇌가 아프다. 뇌가 아프고 뭐냐? 돈을 버는데 마음고생을 좀 직살나게 좀 하는 해다. 얘가 대원에서 지금 정리가 들어와서 기운을 갖고 왔어도 뭐냐? 일자리가 조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4월 중순, 5월달 넘어가 5월, 6월, 7월달은 그래도 힘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넘어가면서 10월달 넘어가면서 운의 흐름 자체는 서서히 자기의 페이스를 좀 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너무나 약했다. 병화가 너무 약했다. 주변 상황이 너무 열악했다. 맨땅에 헤딩했다. 그런데 뭐냐? 얘는 그래도 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장기 쇠붙이 그러니까 중장비를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 이건 이야기죠. 차라리 이건 고등학교 공부를 들어가든 아니면 20대 졸업해가지고 차라리 중장비를 했던 게 훨씬 더 나은 사주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나갔으면 이런 악재가 들어와서 기분을 먹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해가지고 나머지 50대 중후반 60대 70대 80대를 여유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